어렸을 때 상상했던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뭘 상상하셨고 뭐가 이루어졌나요? 되게 네. 그렇구나. 뭐 예를 들어가지고 그 뭐 옛날에 그 만화 보신 적 있죠? 날아라 슈퍼보드. 아 그럼요. 그죠. 그럼요. 근데 네. 실제로 나는 보드 있는 거 아시죠? 네네네네. 그런 것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했던 거 그 컴퓨터를 스크린 없는 상태로 그냥 띄우는 거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라던가. 네. 그렇죠. 뭐 인공 팔이라던가 뭐 다리 이런 그쵸. 것도 다 나왔고. 터치 스크린도 사실 뭐 진짜 상상 뭐 그 속에 있었던 들고 다니는 컴퓨터 나왔죠. 그쵸, 그런 것들. 네. 신기하죠.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물 파는 것도 나왔죠. 네, 물도 사 먹고 진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상하는 것들이 이제 막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 기술의 발전이라는 게 이제 이 속도가 진짜 무시무시한데 그렇죠. 이게 악기에 있어서도 상상하는 것들이 결국엔 다 현실로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죠. 싶은 게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드럼 스틱에 이게 그 스피커랑 이 센서가 달려 있어요. 그래갖고 이 허공에다 치면은 하이의 소리가 나요. 딱 발에다가도 센서 딱 달아갖고 그냥 치면은 이게 소리가 나요 여기서. 헐. 스틱에 달린 여기에서 그 무게감도 느껴진대요. 약간 그 스틱에 이제 무게감이 그 진동 있으니까. 같은 느낌으로 예, 그러니까 하면서 뚜두구두구 이게 되는 거야. 이게 헐. 진짜 신기하게 거기다가 이제 헤드폰을 끼면 훨씬 더 믹스 잘된 사운드로 모니터하면서 그러니까 이제는 패드 그러니까 물론 뭐 패드를 놓고 치면 당연히 타격감은 더 좋겠고 패드가 없어도 스틱만 가지고도 이제 허공에다가 드럼을 칠 수 있고 그거를 PA 시스템과 연결을 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거 뒤에서 드럼을 하고 있으면은 PA에서 드럼 사운드 쏟아져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없어 맞아. 보이겠네요. 정말 없어 보이네요. 그러니까 우리 나중에는 우리 맨날 하던 거 있잖아요. 이거 이거 손으로 이거 이거 하면 이제 나온다 이거. 아니 그거는 본 적 있어요. 그 지판 없는 기타. 예? 지판이 없는 기타.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왜 일렉 같은 경우에 스탠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판에 대지 않게 일부러 스탠을 좀 높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아시죠 뭔지? 네. 근데 이렇게 스크랩 해가지고 그게 펜더 같은 경우에는 나오잖아요. 네, 스켈럽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네. 지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아 스켈럽. 아. 지판이 필요 없고 이거 플랩만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중간에 대랑 그. 예, 이것만 있는 거예요. 그 네? 연주하면 진짜 나쁘겠다. 그러니까 없어 보인다고. 제가 스켈럽 쳐 진짜 24 풀 스켈럽 쳐봤는데 진짜 작두타는 느낌 들거든요. 그런 느낌이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거 이렇게 떠서 움직이잖아요. 기분 진짜. 근데 실제로 그게 없는 게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것도 하긴 생각해 보면 진짜 필요한 건 엄지손가락 지지대랑 맞아요. 플랜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플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좀 뼈다고 위해서 그냥 네. 이렇게 하는 느낌. 이렇게 잡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이렇게 연주하는 사람이라면 상관이 없는 거죠. 오, 이거 진짜 허하겠는데 이거. 그죠. 야 이제 뭐 프렛리스 나왔고 거기다가 이제 맥리스야. 여기 뭐 이거 보드리스 나왔고 맞아요. 헤드리스, 바디 없는 거, 바디 뭐, 있는 거, 바디리스 거. 다 있고 이제 기타리스만 나와. 기타를 통째로 없애버리기만 하면 이젠 그렇죠. 드럼도 그렇죠. 없었잖아요 지금. 드럼도 드럼리스. 드럼리스 그렇죠. 없잖아. 야 이렇게 돼 결국에는 종국엔 다 없앱시다. 저는 지금 되게 기대하는 게 2020 원더키디가 2년밖에 안 남았어요. 맞아 맞아. 나 진짜 2020년은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궁금했는데 2020 원더키디야. 야 암울한 미래가. 야. 정말 옛날에는 근데 그 얘기도 있었어요. 2000년 딱 밀레니엄 딱 되었을 그쵸, 때 그쵸. 세상 멸망한다 뭐 그쵸.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많이 있었죠 그런 네. 멸망에 대한 이야기들. 아, 그게 벌써 원더키디가 네, 벌써 내후년에 실제로 그 해가 찾아온다. 2020년이라는 건 그때는 진짜 우주복 입고 다닐 줄 알았던 그런 맞아요. 연도거든요. 맞아요. 네. 야, 이거 진짜 하여튼 그러네요. 네. 자, 그래서 앞으로 악기가 어떤 식으로 발전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부스트를 걸어주고 있는 하나의 되게 중요한 또 진일보 중에 하나가 야마의 그렇죠. 트랜스 어쿠스틱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트랜스 어쿠스틱 리뷰 계속해 볼게요. 네. FSTA 모델인데요. LL보다 LS가 더 많이 받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FG보다 FS가 더 많이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근데 뭐 일단 애초에 그 가격대가 완전히 똑같고 그리고
중가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 가성비 차이를 느끼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제 생각도 그래요.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네. 들어요. 네, 정가 887,500원, 할인가 71만원. 지난 시간에 어쿠스틱, 그 트랜스 어쿠스틱에 대한 설명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빠르게 훑고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애초에 트랜스 어쿠스틱이라는 거를 이번에 처음 오셨던 분들은요, LLTA로 가셔서 그 트랜스 어쿠스틱에 대한 기조를 한번 쫙 보시고 오시면 맞아요. 훨씬 재밌을 겁니다, 리뷰가. 네, 전장 101.5cm, 두께 106mm, 12 플랫 뒤틀레, 75mm 콘서트 쉐입의 솔리드 스프루스 탑이고요. 마호가니 바디, 나토넥, 로즈우드 지판, 그리고 다이캐스트 크롬헤드 머신, 너트너비 43mm, 유리한 너트, 지팡공 일반지름 400mm, 그리고 스케일 길이 20, 5인치 634mm, 시스템 70 트랜스 어쿠스틱, 네, 픽업에 SRT 피에조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에보니 브릿지고요. 그리고 무게가 지난 시간보다는 다소 가벼운 것 같은데 그래도 전 무거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몇 대 몇? 전 지난 시간에 똑같았어요. 지난 시간 지난 시간 38죠 38이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지난 네. 시간 이게 33이었어요. 그것보다 실제 더 무겁게 무게가. 아, 그렇군요. 잡았거든요. 예 그렇죠. 어 뭐야? 비긴 거예요. 4배 됐습니다. 야 4배 판으로 넘어가네요.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아쉽네. 이번에 또 무승부로 다음 턴으로 2월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무게 달아봤고요.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사운드 들으면서 트랜스 사운드 뭐 핑거 사운드 쭉쭉 한 번에 가겠습니다. 쭉 갈게요. 네. 네 일단 스트로크 사운드입니다. 네. 줄어들 것 같은 느낌인데 그렇지 않고요. 네, 되게 풍성한 울림을 가지고 있는 기본 사운드입니다. 네, 룸입니다. 네, 홀입니다. 네. 코러스 넣을게요.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소리가 굉장히 차분하네요. 얘는 룸입니다. 홀이요. 넣고 쳐볼게요. 좋아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뭐 지난 시간과 어떤 뭐 가성비의 차이가 특별하게 느껴질 만한 그런 포인트는 없고요. 사운드의 기조도 사실 네, 맞아요. 뭐 FG, FS라고 해서 뭐 이거는 날소리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니에요. 네, 이거는 차이 많이 납니다. 비슷합니다. 그냥 두 개가. LN하고 LS는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차이가 있어요. 확실히 네. 차이가 있어요. 무게감이나 그 EQ의 그 느낌 차이가 있는데 이 두 개는 비슷하네요, 날소리가. 네. 앰프 갑니다. 네, 앰프 사운드입니다. 앰프 사운드가 중저역대가 상당히 강한 느낌이에요. 그죠? FG보다 더 셉니다. 중저역대. 네. 의외죠? 룸 들어가 볼게요.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아무것도 안 넣고요. 중저역이 상당히 풍성하기 때문에 요거 스트로크 칠 때는 살짝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룸.
약간 많긴 많습니다. 자, 홀. 홀 좀 더 넣어볼까요? 안 들리는데. 만동. 이거. 네. 코러스요. 네. 사운드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AR 자체 리버브와 저희가 사운드 비교를 해드렸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뭐 이번 시간에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그게 약간 앰프 자체 리버브를 걸었을 때는 코 그대로 두고 리버브를 뒤에다 이렇게 딱 백업을 시켜주는 맞아요. 느낌이라면은 얘는 자기의 살을 살짝 띄워서 네. 그 울림을 이렇게, 네, 좀 그렇죠. 나눠주는, 그 울림을 네. 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거라서 약간 네, 그런 그렇죠.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사운드가 전체적으로 날 사운드에서는 차이를 거의 못 느낄 정도의 그런 네. 차이였고요. 그리고 앰프 사운드로 갔을 땐 이쪽이 조금 중저역이 좀 더 강한 많이, 네, 부스트가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뭔가 이게 엄청나게 뭐 자기가 뭐 장르에 따라서 뭐 선택을 할 때 있어서 되게 큰 차이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냥 바디의 취향 정도? 네, 바디 취향 네, 뭐 그 딱 잡았을 때 그런 연주감, 착용감 그냥 그런 네, 정도로 그 정도의 차이인 네.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무제 들려드리겠습니다. 무제! 네, 이걸로 뭐 또 곡 나오겠죠. 네, 원 타이틀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무제하니까 생각이 난 건데 저희 집에 저희 개가 있거든요. 네. 그 시골 집에 개가 있는데 개가 이제 뭐 잠깐 왔다 뭐 가기도 하고 뭐 되게 오래 살았던 개도 있고 그래갖고 막 이름을 짓는데 그렇게 막 엄청 집착을 안 하세요. 그래서 예전에 거시기 만시기 뭐 이렇게 얘는 거시기고 얘는 만시기야 뭐 이런 애들이 있었고 그 뒤로 이제 또 새로운 친구가 생겼는데 걔 이름 뭐라 그래 이름 없다고 하지 그래서 무제니까 그럼 우리 이거 얘 이제 언타이틀 그래서 언타라고 하자고 언타 언타일러 언타 네 이름이 없어서 네 무명이에서 언타로 네. 멋진데 영어 이름을 갖게 된 우리 언타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네. 어떤 제목을 갖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이렇게 무제 연주곡까지 들어봤고요.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안주평 혹시 명호 씨 그 뭐 열혈강호 예전에 뭐 네. 보셨죠? 네네. 네. 그렇죠. 그 저희 세대 때는 정말 인기가 많은 네, 만화였으니까. 네. 만화책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저는 또 영챔프를 아예요. 네. 사서 거기서 이제 반에서 다 같이 돌려봤을 거예요. 아, 그렇죠. 영챔프. 아무 상관 없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열혈강호 정말 인기 있는 그 만화인데 거기에 또 착안을 해서 한주평을 달아주셨어요. 이게 496화 테일러 어쿠스틱 기타 K24CELTD였거든요. 이거를 이제 나가 너 코아봉이요 님이 으흠. 사실 테일러 그닥 좋아하진 않는데 저도 혹하네요. 무협지로 치면 정파사파 안 가리고 다 습득한달까요? 한줄평 그 K를 한비광 그리고 24CEL 24세 한비광 24세 오. 네. 굉장히 뭐랄까 아재들을 이렇게 반갑게 하는 그런 한줄평을 달아주셨습니다. 좋네요. 저희랑 뭐 세대가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실 것 같아요. 한비광을 좋아하시는 거 보면 그러니까 한비광은 뭐 정파사파 뭐 천마신군의 무공에서부터 맞아요. 뭐 전부 거부항 다 습득하죠. 하고 뭐
그 있잖아 빙백 신장 막 이런 거 다 하잖아요. 예. 맞아요. 뭐 별거를 다 하죠. 뭐 산적부터 해서 뭐 하여튼 정말 재밌게 봤던 만화인데 맞아요. 아직도 안 끝났어요. 맞아요. 네, 안 끝났어요. 예. 근데 요새 봐도 재밌더라고요. 아, 다시 네. 보고 싶은. 예, 다시 보고 싶은. 네. 나중에 전권을 소장하고 싶은 가장 대표적인 무협 만화. 네. 재밌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나가노 코아봉이언님 1,000원짜리 상품권 네.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명업쇼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짬뽕과 짜장은 취향 차이라고 드리겠습니다. 컴팩트한 사이즈를 좋아하신다면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차이가 그거밖에 없어서. 자, 점수 드리겠습니다. 점수 몇 대면? 바로 네, 똑같죠. 뭐 사실 뭐 더 깔 게 없어요. 뭐 할 게 없어요. 사실 이게 그 아까 로우가 되게 너무 쓸데없이 많이 부스트가 됐다던가 앰프턴이 좀 정리정돈이 안 됐으면 거기서 뭐 살짝 감점이 있을 수도 있었겠는데 맞아요. 그냥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톤 차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로우 살짝 내리면 잡히는 그런 톤에서 오히려 아르페지오에서는 뭐 따뜻한 느낌 줄 수 있는 네, 그 정도의 톤 차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70만원대에 또 다른 TA의 대안이 생겼다는 게 그렇죠. 굉장히 반갑고요. 나머지 또 다른 야마의 대표적인 그런 모델들에 달려나오지 않을까 이제 앞으로 계속. 사실 지금 제 생각에 이 밑으로는 안 나올 것 같은 게 이 밑으로 가면 이제 배꼽이 배를 초월하게 되는 네, 그 느낌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거 기준으로 이 위쪽 모델들 혹은 뭐 클래식 기타로 넘어간다든가 맞아요. 계속해서 TA가 많이 적용되고 그런 옵션들이 생겨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모델이 있으면은 조금 한번 기다려보시는 것도 네, 좋은 방법일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새로운 TA 모델 같이 보셨고요. 오늘 야마 4대 여기까지입니다. 네. 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타들로 아주 치열한 네, 4배판으로 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